안녕하세요, 제가 찐입니다. 네, 오늘은 피아노 칠 거예요. 오늘은 제가 만든 거 톱10을 하겠습니다. 가장 꼴찌는 이거. 이건 거의 막 만들었어요.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어요. 참 쉽죠잉? 그리고 만든 곡 톱9. 이거 진짜 오랜만에 치는데 완전 쉬워요. 이게 톱9이었어요. 제목은 안 지었거든요.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아, 근데, 제가 제목 지었다. 이거는 꿈, 제목이 꿈.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모르겠고 톱 8는 뭐야? 이건 조금 따라한 것 같은데? 아, 따라했죠 이거. 완전 따라한 것 같네. 네, 톱 8 아니고요. 이건 뭔가 따라한 것 같아. 와, 이거 진짜 어려워. 아, 이거는 저 좀 만들었어요. 이거 갑자기 톱이 달라졌는데. 죽음의 반짝반짝 작은 발. 죽음의 반짝반짝 작은 별, 대박이죠? 그럼 이건 못치겠네. 톱4로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톱, 제가 만들었는데. 이거 저거 맞는 노래 갑자기. 그 다음에 저 만든 걸 그냥 톱으로 안 할게요. 그냥 저 제일 쉽게 만든 거. 이거는 진짜 어렸어요, 만든 거. 이제
고급인 거 봅니다. 고급. 고급인 거. 고급인 거 두 개가 있거든요. 잠깐만. 아, 고급인 거 세 개 있다. Top 3. 아프게 돼. 이거는 조금 배우고 저가 그 다음에는 못 배워서 저 만들었어요. 좀 이거 많이 들어봤죠? 써머. 써머에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. 맨 처음에 똑같을 거예요. 근데 저 생각에는 저거 완전 다 만들었어요. 이거는 완전 쉬워요. 난이도 완전 쉬워요. 치료 한번 알려줄게요. 이 왼손은 이것만 배우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왼손만. 오른손은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러면 빨리 해야 돼요. 엄청 빨리.
보면 완전 좋아요. 이걸 외우면 돼요. 이거 봐, 이쪽 부분은 좀 어려워. 이쪽 부분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쳐보겠습니다.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그리고 제가 이거는 끝까지 못 외웠지만 끝까지 못 외웠지만 이거 언더테일 샌즈, 이거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할 줄은 몰라요. 여기서 배우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. 바이바이. 아니다, 지금 알려주자. 첫 번째, 이거는 맨 처음은 이거 서머랑 똑같아요. 똑같죠? 또 할 때 솔로 왼손만 외우면 돼요. 왼손은 오른손 어떻게 하냐면
하세요. 주름은 반짝반짝 작은 벌이 쉬어하게 돼요.